오늘의 수상자는 23회 졸업생 박현진 동문입니다. 가끔 궁금해 연진아. 피해자들의 연대와 가해자들의 연대는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 파이팅 박현진!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는 과정이 지난 4개월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약식회담, 국제가난식참가, 굴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꿋꿋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들의 피 끓는 요청 기시다 총리에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그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일본에 드린 노력의 결과 투트랙 중 한쪽 바퀴는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교류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쪽 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한쪽 바퀴인 역사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도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만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민관협의회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굉장히 이 절차를 통해서 국내적인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한 절차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 차관님과 티타임을 했습니다. 이 절차를 내가 주재할 것이고 믿고 가자라고 하셨고 예,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민관협의회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 측에 그 어떠한 사전 예고도 통지도 없이 몰래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집행사건에 외교부가 이견서를 넣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고 단 한 번의 유례가 있었죠. 그건 범죄행위에 가까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그 피해자가 요구했습니다. 그 의견서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철회해달라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인권상을 주기로 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어떠한 동기에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대위변제안, 제3자 중첩적 채무인수안에 대한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안적인 해결,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용어들을 썼냐면 2 플러스 2,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 혹은 2 플러스 1, 1 플러스 1,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의 용어를 썼던 이유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안이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원 플러스 원이라면 외교부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안은 원 플러스 원이었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연하자. 책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의 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2 플러스 0입니다. 얼쏘. 한국 정부가 얼쏘.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한국 기업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으로 이건 2 플러스 0입니다.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 외교적 교섭의 결과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뭡니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뭔지 서민정 국장님 특정해 주십시오. 중요한 일본의 호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업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역사적 사실 인정이라든지 책임 인정 혹은 과거 담화와 한일 간 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많은 다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는 산적해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협의회에서 논의된 판결금 지급 방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피해자, 즉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일부는 현금화를 통해서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게 사실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송은 단지 단순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일본 제철의 이춘식 할아버지 이 올해 1924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100세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본 제철에 동원되신 게 1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시 징병으로 동원이 되셔서 고베에 있는 포로소형소에서 있다가 다행히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바로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용광로에서 죽음을 고비를 넘어서 살아남은 그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일본 제철 가마의 진철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그 피해자들 일본 제철로부터는 어떠한 대가도 사죄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깨어진 청춘 받고 싶었다. 사죄 받고 싶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싸워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의 존엄을 되돌리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년이 넘게 소송을 해서 일본에서 패소하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마침내 21년이 지나서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앞서 길을 내셨고 근데 이 판결 여기까지 잘 아시겠지만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판결이 지연되었고 일본 제철 피해자 4분 가운데 3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의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의 사죄와 배상 정말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거기에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에 맞는 것이냐 이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소송이 이런 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소송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 그리고 또 신청도 하지 못해서 또 아버님이 어디 끌려가셔서 어디에 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마저 하지 못하신 분들의 그런 포괄적인 피해 배상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에 호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이 아닌가.